비오는 날 언젠가 지치고 힘들 때 제주의 작은 추억들이 내게 선물처럼 찾아오기를 엄마는 오늘도 바란다. 한 달에 5~6번은 육지로 출근했다가 제주로 퇴근을 하는 거죠. 힘들죠. 한번 갔을 때 스케줄을 다 처리하고 와야 하니까. 어쩌면 우리는 제주도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만나면 행복하여도. 하지만 이제는 제주도에 빨리 돌아오고 싶어요. 바로 이 순간 때문에. 여보세요. 각이 거의 없어요. 제주는 보통 오름들의 형상들이 다 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선들 쳐다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많이 풀어지는 경험들을 하죠. 이런 게 8년의 생활을 하면서 표정이나 생각의 변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응축돼서 가사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아요.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들어가면 저희 세 식구만 시커매요. 특히 또 아이의 그렇게 검게 그을린 얼굴 보면요, 이 친구가 얼마나 건강한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모습으로 빛이 나요. 자, 잠을 자지. 그녀가 내게 건네는 아름다운 얘기. 그건 아마 지금 아이는 모를 거예요. 저도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어른이 되면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저의 근본적인 에너지, 이런 힘, 저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그 유년 시절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었거든요. 그거는 아이한테 지금은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장하면서 점점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전 그걸 바라는 거죠. 내게 축복처럼 온 내 딸 은희야. 세상 모든 것들이 궁금하고 신기할 너에게 제주란 어떤 곳일까? 엄마는 꿈을 꾼단다. 저 하늘을 바라보며 자유를 느끼고 파도처럼 당당히 세상과 부딪히고 너른 자연처럼 모든 것을 품어주는 단단한 섬 같은 너의 모습을, 모는 날 언젠가 지치고 힘들 때 제주의 작은 추억들이 내게 선물처럼 찾아오기를 엄마는 오늘도 바란다. 가끔 하루하루 이 지금 음악하면서 제주 육지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 집에 이 자연을 느끼고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 꿈 같은 거예요. 앞으로 갈 인생에 더 많은 힘을 지금 얻고 있는 것 같아요.